안녕하세요, 심플아쨍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 이게 켈틱 팔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양 자체가 켈틱 문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켈틱 쪽이 많이 썼던 어떤 상징, 수호 상징 같은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번 제가 착용샷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일단 고리 형태로 할 거고요. 단추 고리 형태. 저는 이제 아크릴 비저가 있어서 이런 아크릴 비저를 봐서, 이게 없으시면 단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실의 길이는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반을 딱 접었거든요. 이제 반을 접었는데, 여기에서 두 실 중에서 긴 쪽의 실을, 자, 이렇게 짧은 두 줄은 기둥 역할을 할 거고요. 긴 쪽에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실의 끝을 맞춘 건데, 하나를 약간 한 20cm 정도 더 길게 해서 접어주세요. 자, 여기 짧은 줄은 반을 접은 거고요. 긴 줄은 딱 반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20cm 정도 더 길게 접은 거예요. 그래서 그 20cm 정도 더 긴 쪽의 줄을 잡고 여기 단추 고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 접은 중심에서 약 1.5cm 정도 아래쪽에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딱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묶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짧은 줄은 기둥끈이 될 거고요. 짧은 줄은 기둥끈이 될 거고요. 긴 줄은 역능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레이스 매듭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 자, 요 부분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레이스 매듭. 자, 요게 레이스 매듭 한 개예요. 한 개. 이렇게. 기둥은 항상 팽팽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역능끈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거꾸로 사자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실을 통과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매듭의 원리를 아셨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실 위로 올리고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또 손가락을 넣어서 걸어오고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둥권 항상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올리고 끌어오고 이렇게 하고 끌어오고 올리고 손가락 넣어서 가져오고 익숙해지시면 빠르실 거예요.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단추에 단추 둘레가 될 만큼의 레이스 매듭을 엮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둥이었거든요. 요 실이 기둥을 요렇게 오므려서 살짝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서 동그랗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정. 자, 그러면 가운데 기둥실은 계속 기둥실일 거예요. 여기는 역런실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요것을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기둥실끼리 한번 엮어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기둥이 돼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둥으로 할게요. 항상 기둥실은 역런실 위로 올라갑니다. 올리고 기둥실이에요. 그리고 엮어주세요. 지금 제가 엮는 방법은 정확한 명칭은 이어엮기라고 합니다. 이 기둥을 잡아서 감아매기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서 손가락을 넣어서 딱 끌어오세요. 이렇게 기둥은 팽팽하게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건 항상 두 번을 해줘야 이어엮기 한계가 됩니다.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이어엮기 하나를 해서 고리를 딱 만들어주고요. 이제 엮는 걸로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항상 기둥입니다. 자, 기둥은 맨 처음 시작 단계부터 소요 길이가 짧아요. 자, 기둥은 엮는 실리로 항상 이렇게 올려서 움직이지 않게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한 번 더 고정. 이어엮기 합니다. 자, 실을 올려서 잡고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어엮기 반개예요. 반개. 한 번을 더 해야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엮기 하나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어엮기를 하는데 같은 곳에서 이어엮기를 하면 여기가 라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둥실과 역런실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 똑같이 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둥실 위로 이렇게 올려서 딱 잡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 실을 가져오면 됩니다. 반개 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실을 기둥실 아래를 통과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어엮기가 오른쪽 왼쪽 두 개를 했죠. 다시 또 할 거예요. 위치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위쪽이 라인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다시 또 이렇게 올려서
자, 이어 엮기 세개 했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이어엮기가 네 번을 한 거예요.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 이쪽 이제 이어엮기 네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도 오른쪽에도 자, 기둥실을 잡고 양면실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 방향으로 잡으면 이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거든요. 자,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잡고 손가락을 올려 넣어서 이 실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반개 했습니다. 올려서, 기둥실 위로 올려서, 자, 여기서 손가락, 이렇게 넣어주면 가져오기가 쉽죠. 자, 한개 했어요. 자, 이번에는 바꿔서,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반개 했죠? 이제 한개반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반개 반개를 할 거예요. 자, 이쪽에서 벌려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완전한 한 개를 하지 않고 한 이유는 이 역면실과 기둥실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요 정도만 하면, 그럼 이제 이쪽은 이어엮기가 네 번이 된 거예요. 여기는 한개 하고 반반 이렇게 한 거죠. 이어엮기 한 번, 반 이어엮기가 두 차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상태에다가 이제 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자, 이 실이 지금 이제 190cm거든요. 이제 190cm를 70cm 지점에서 접어주세요. 70cm 지점. 자, 이게 70cm 지점에서 딱 접었습니다. 주세요. 실 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각각의 방향에서 한 번씩을 더할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한 번을 더 엮어주시고 오른쪽은 이렇게 해서 실을 걸었습니다. 위로 쭉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네줄 중에서, 자, 이렇게 네 줄이 있잖아요. 이네 줄에서, 자, 기둥줄, 기둥줄이에요. 기둥, 기둥. 자, 요것도 기둥이고, 요것도 기둥. 이두 개는 역면실. 자, 이런 다음에, 자, 여기서, 고정을 해주시고, 자, 기둥실을 위로 올려서, 역면실을 가지고 엮습니다. 자, 개수를 잘 보세요. 위로 올려서, 일단 이어엮기를 한 개를 해주세요. 한 개는 두 번이 한 개죠. 자, 일단 한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 이쪽에서 방향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개. 또다시 위치를 바꿔서 반개. 이제 딱, 패턴이 딱 나오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줄에서는 한개 하고 반개 반개 한 거예요.
자, 그대로. 자, 이것도 기둥, 이것도 기둥이죠? 이럴 경우에. 자, 이것이 기둥이 됩니다. 바깥에 게. 바깥에 걸 기둥으로 해서 이 여역기를 한 개를 해주세요. 자, 반 개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 그 다음. 자, 요 기둥을 그대로 연속으로. 지금, 자, 이게 역능끈이고, 기둥은 그대로 기둥으로 옵니다. 자, 이어 역기 한 개. 그 다음 위치 바꿔서 반 개, 반 개 할 거예요. 반 개, 또 위치 바꿔서. 반 개. 자, 이렇게 왜 똑같은 이어 역기를 그냥 그대로 한 방향에서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요 실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요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기둥이었죠? 이쪽에 기둥, 역량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역기가 한 번이 돼 있어요. 한 번이 이미. 요 한 번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세 번만 더 할 거예요, 세 번. 자, 그러면 라인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꿔서 다른 방향에서. 자. 두 번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번 했던 거 이번에 이제 두 번 또 바꿔서 자, 세 번 또 방향 바꿔서 네 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 그대로 잡으시고요. 여기 있든, 자, 이것을 이렇게 엮어줄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차례가 한 번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여기에 있는 끈이 역능끈이 되어서 자, 이어역기 한 번 반 이어역기 두 번 할 거예요. 이제 몇 번만 더 하시면 규칙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 횟수가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또 이제 가장자리 라인을 잡을 거거든요. 이 가장자리 라인 쪽은 항상 네 번 해주시면 돼요. 이어역기 네 차례. 자, 요게 기둥 역량권. 자, 이어역기 한 번, 이번에는 방향 바꿔서 두 번, 또다시 방향 바꿔서 세 번 또 바꿔서 자, 이어역기 네 차례 했습니다. 다음에 그대로 갑니다. 여기 일단 이것을 역량권으로 해서
다음에 지금 하는 부분은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가장자리 라인에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요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쪽은 항상 한 개 이어엮기 한 번, 단이어엮기 두 번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이어엮기 한 번, 단이어엮기 두 차례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이거는 이제 반이어엮기. 한 번, 또 다시 방향 바꿔서. 해서 한 번 반개 이렇게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두 줄은 이렇게 라인이 되는 거예요. 라인. 그래서 네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영릉끈. 네 차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연결. 자, 그 다음 다시 또 계속해서 이어엮기 한 번, 반이어엮기 두 번. 그 다음에 이쪽 네 차례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두 줄을 두 라인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어엮기 한 번, 반이어엮기 두 차례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 줄 이어엮기 네 번 하는 줄이죠. 양쪽에 있는 건 다 이어엮기 네 번. 어느 정도 팔찌 둘레만큼 했고요. 이제 지금 여기에서 딱 세 줄만 가지고 나머지는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네 줄을 가지고 꼬아주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저는 세 줄을 가지고 꼬아줄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쪽은 두 줄을 잡고 한쪽은 하나를 잡아서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한쪽은 두 줄을 잡고 하나는 한 잡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줄 자체를 두 줄 꼬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하고 이렇게 제 손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리면서 이 두 줄 자체는 반대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때 그냥 손목에서 이렇게 묶어주셔도 이렇게 저 경우는 별로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추가 있으시거나 저처럼 이런 게 있으시면 활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있으니까 한번 끼워 볼게요. 그래서 손목 둘레에 맞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선물하실 때는 이제 이 길이를 좀 여유 있게 하셔서 받으시는 분 손목에 맞게 이거를 이제 그냥 묶고 지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 손목에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